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변하고 또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스님 오늘은 눈높이에 맞춘 포교를 펼치며 우리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 청춘 멘토 원빈 스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스님의 법명. 유명 배우의 이름과 같아 친근한 매력도 있지만 이 법명에는 해와 달처럼 둥글게 빛나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은사 해능 스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둥글고 빛나는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스님만의 유쾌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님의 행복한 포교 활동 같이 만나볼까요? 우와, 다양한 글로 가득 찬 스님의 페이스북. 반복되는 일상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스님은 사람들이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때론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스님에게는 오히려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스님은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을 연구해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빈 스님은 의정부 육군 306 보충대 관문사에서 병사들의 든든한 마음 버팀목이 되주기도 했는데요. 행복한 군인들과 스님들, 일명 행군스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 독서 문화를 확대하고 성숙한 이 시대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이런 활동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병사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일상 속 따뜻한 시선과 진솔함, 그리고 관심. 이 시대 청춘 멘토로 부상하고 있는 원빈 스님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 BTN 불교TV에서 청춘 토크쇼 절친을 진행하며 젊은 불자들과 소통을 시작한 스님은 방송 시작과 함께 또 한 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원빈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희망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우리 스님 원빈 스님을 만나봤습니다.